네, 안녕하세요. 맥주에 대한 모든 것 명품 맥덕입니다. 지금 여기는 부산이고요. 백스코입니다. 백스코. 사실 백스코는 어릴 때 애니메이션 행사 같은 거 할 때 나왔었는데 오늘 제가 여기에 온 이유는 심사로 초청되어서 심사위원회의 마음가짐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방구석에서 심사한 적은 많지만 이렇게 공적인 자리에서 심사하는 거는 처음인데 오늘은 이 맥주 심사하는 김에 부산 왔으니까요. 아예 부산 쪽을 쭉 돌면서 부산에 있는 멋진 펍들 한번 소개해드리고 행사의 스케치도 살짝 담아보려고 합니다. 약간 일찍 와가지고 지금 시간이 남는데 지금 하필 비가 와가지고 그래도 조금 분위기 파악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 세 가지나 있으시구나? 네. 통과일 한 잔 부탁드립니다. 부산에서 나는 토마토를 이용해서 만드는 토마토 맥주고요. 아, 네네. 저희 원래 제조 토마토 짭짜리라고. 아, 네네네네네네. 유명한데 그게 이제 근데 3월에서 6월 동안 그 시간에만 이제 나와 제조해서 나오긴 하는데 품종이 짭짜리가 아, 덜 짭짤 토마토. 네. 네. 로. 맛이 조금 차이가 있긴 한데. 네네. 아,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드세요. 그래서 요게 이제 네. 토마토 맥주고요. 토마토는 맥주에 많이 쓰진 않거든요. 궁금합니다. 먹어볼게요. 이렇게 생겼고요. 오, 있어. 부드럽고 깔끔하고 토마토 느낌이 엄청 세진 않은데 그 자연스럽게 썼다는 느낌 들어서 좋은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옆에 있는 툼브로이. 안녕하세요. 새로운 네. 곳 독일 페일. 우와. 이번 같은 경우는 독일 홉을 넣었고요. 네. 몰트랑 독일 홉 사용해서. 아, 진짜요? 네네. 맛이 가벼운 페일. 맛있다. 진짜 맛은 딱 깔끔하게 과일향들만 느껴져가지고 되게 마시기 편하고 탄산감도 너무 풍부해서 진짜 이 페일에일을 독일식으로 잘 풀어낸 맥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심사 준비를 하고 계셔서 앉아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첫 심사인데 기본적으로 맥주 심사라는 거는요 저기에 누가 더 다트 잘 던지냐 싸움이랄까요? 예를 들어 IPA라고 하면 누가 더 향이 적절히 향긋하고 적절한 쓴맛을 지니고 있고 적절한 색을 지니고 이제 뭐 이런 것들이 판단 기준이 있으니까 그래도 거기에 맞춰 하면 되겠지라는 생각이었는데 오늘은 그런 게 아니고 8가지의 다른 맥주들을 블라인드로 마시고는 그 중에 최고를 뽑는 거거든요. 사실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 중에서 결국 제일 좋아하는 건 뽑을 수 있겠죠. 뭐 내 취향이 있으니까요. 근데 맛있는 맥주랑은 또 다른 거잖아요. 잘 만든 거랑은. 최대한 공정성대하게 한번 평가하기 위해서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발표하겠습니다. 2024년 부산 과연 맥주 마스터즈 챌린저 위너 와일드캣 브루잉. 와. Thanks everybody for coming here. It's raining today. 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심사 마무리해봤습니다. 와, 시간이 꽤 걸렸고요. 벌써 밖에 어두워졌어. 워낙 다 좋은 맥주들이 나왔다 보니까 그 중에서 최고를 뽑기가 진짜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저는 막 라거 1등 두고 이래가지고 아, 또 이 입맛이라는 결과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이 평가를 하는 데 있어서 정말 좋은 경험이고 심사를 처음 하면서 진짜 많이 배울 수 있었던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일은 끝났으니까 이제는 맥주 먹어야죠. 맥주 마시러 갑시다. 첫 번째 가는 곳은 광안리의 주둔입니다. 툼브로이의 약간 광안리 직영 펍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다만 툼브로이와는 또 약간 다른 결이기 때문에 그 다른 차이점도 느껴보시는 게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위치 같은 경우는 밀락에서 한 5분 정도 걸어오면 갈 수 있는 곳이라 광안리 메인에서는 살짝 거리가 있지만 그래도 충분히 올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안녕하세요. 주둔 시그니처 뭔가요? 로겐이요? 그러면 로겐 베스트 비어, 날은 이렇게 주시고요. 음식은 테마사키로 부탁드립니다. 짠, 고맙습니다. 오늘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첫 번째 잔은 바로 요 로겐이라고 하는 툼브로이의 대표 맥주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맥주이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로겐은 토미를 이용해서 만든 맥주인데 고소라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진짜 이 고소한 맛이 너무 좋아서 좋은 맥주는 고소한 맛이 지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한번 드셔보실 만한 그런 맥주인 것 같아요. 마지막 잔은 요거 색깔에서도 알 수 있듯 뉴잉글랜드 IPA고요. 얘는 홉스플래시입니다. 홉스플래시 같은 경우는 저희가 편의점에서도 많이 볼 수 있다 보니까 굉장히 뭔가 내적 친밀감이 가득한 그런 뉴잉글랜드 IPA인 것 같은데 실 은근히 이게 캔으로는 쉽게 보여도 탭으로는 보기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여러분들이 이게 탭으로 만나면 꼭 드셔보시라고 얘기를 하는데 왜냐하면 저희가 캔으로 편의점에 있는 걸 먹다 보면 그게 언제나 베스트 컨디션이 아니에요. 살짝 애매할 때가 있는데 탭은 진짜 맛있단 말이죠. 아, 간만에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정말 깔끔하고 마시기 편하면서 달콤한 느낌이 가득한 그런 뉴잉글랜드 IPA인 것 같아요. 이 안정된 맛이랄까 이 안정의 맛이 진짜 언제나 제가 홉스플래시를 찾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오늘 주든 와봤고요. 주든 같은 경우는 보시다시피 굉장히 고지한 분위기에 광안리라는 멋진 동네에 있는 그런 펍인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위치가 굉장히 좋아요. 특히 여행객분들은 광안리 쪽으로 많이 오시잖아요. 온 김에 이렇게 함께 따닥 갈 수 있는 그런 곳이라 위치적인 메리트가 크고 툼브로이가 위치가 좀 멀어요. 사실 저 같은 막 거기 때문에 거기까지 가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면 이렇게 다양하게 드시는 건 쉽지 않은데 이제는 이 주든에서 편하게 마실 수 있으니까 그 전까지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또 그 다음 곳으로 가보죠. 살려고 했는데. 안녕하세요. 네, 그래서 오늘의 두 번째 행선지는 바로 허거스입니다. 사실 방금 같이 갔던 주둔 같은 경우는 광안리가 있다면 제일 위에 있는데 여기 제일 아래 있어요. 걸어오기엔 좀 멀어서 택시를 타고 왔습니다. 다음 돌아볼게요. 감사합니다. 하나는 제가 오늘 아침에 소개해드렸죠. 저기 홈과 에일이었고요. 두 번째는 요거 깻윗입니다. 이름 그대로 깻잎을 넣어서 만든 위트 밀맥주인데요. 사실 저는 깻잎 그렇게 안 좋아하거든요. 참치김밥 먹으면 깻잎 빼주세요 라고 하는데 어떨지 먹어보겠습니다. 지금 끝맛을 다시다 보니까 약간 쌉싸름한 비터가 느껴지는데 이게 뭔가 깻잎의 비터감일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엄청 깻잎이 강하진 않아서 정말 이 깻잎을 이 벨지안 위트의 킥으로 잘 넣은 재미있는 맥주인 것 같아요. 사장님! 잠시 이리 와봐요. 이 허거스 펍에 대해 살짝 소개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이제 요즘에 우리나라에서 참 좋은 수제 맥주들이 많이 생산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여러분들한테 조금 잘 전달 드리는 것에 좀 저희가 목표를 하고 운영을 조금 해보고 있습니다. 인근 주민분들을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수제 맥주에 거부감을 처음엔 가지시다가 가격이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좀 잘 설명드리고 하다 보니까 요즘에는 단골이 조금 늘어서 감사하게도 네, 그리고 또 이제 그게 이제 궁금했어요. 좀 이제 좋게 이쁘게 봐달라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아~ 허거스 좀 저희를 좀 안아달라. 안아줘요. 죄송해요. 네, 일단 만지지 마세요. 그래서 그 다음 맥주는 요거. 크레이지 섭맥이고요. 허거스랑 크레이지 서퍼스라고 하는 곳이랑 콜라보를 했고요. 서핑이 끝나고 맛있는 맥주를 먹으면 좋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에 만든 맥주고 이게 이쪽 화장실에 나가면 그 서핑복들이랑 서핑용품들이 잔뜩 걸려있더라고요. 그걸 볼 때마다 와 역시 바닷가에 있는 펍은 다르다라는 느낌이었는데 이 맥주까지 나오니까 진짜 부산 냄새 좋은 것 같아요. 도수 4.7도에 아 골든에일이구나. 좋네요. 먹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오 외관 같은 경우 투명하고 예쁜 황금빛에 흰 거품도 소복히 쌓이네요. 아 진짜 탄산 가득하고 끝에 이 고소한 맛이 있어. 정말 누구나 마실 수 있으면서도 이런 과일향들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맥주가 아닐까 싶은데 제가 서핑을 해보진 않았지만 그때 먹으면 정말 좋은 맥주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라벨도 귀엽고요. 와 네,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한번 허거스까지 마무리해봤습니다. 허거스 보시다시피 굉장히 분위기 좋고 멋진 사장님들이 있는 그런 펍이고요. 특히 이제 국산 맥주들을 많이 조명하기 때문에 특히 딴 데서 보기 힘든 을릴의 맥주라던가 그래서 그런 맥주들이 관심 있으시면 광안리 쪽에 오실 때 같이 와보실 만한 그런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오늘 밤은 이제 잠을 자러 가고요. 내일 또 다른 것들 보여드릴게요. 바이바이 라고 했는데 집 가는 길에 맥주집이 하나 있어가지고 슬쩍 들러보고 싶은데 되려나? 사람 진짜 많다. 최근에 인스타그램에서 막 많이 봤는데 인스타그램 맛집이 돼야 되는 건가. 맥주 뭐 있나요? 에비스, 삿포로 두 개인가? 음식은 약간 일본에서 볼 수 있는 데바사키나 뭐 치킨이나 카츠 이런 계열들이 있네요. 밥 많이 먹었으니까 맥주만. 오이. 네, 오이 너무 좋아. 장난. 그만 여기서 먹. 오이 먹어. 오이씨. 오이씨 굿나잇. 아니야. 안에 글씨를. 오.
짠하시죠. 짠. 아, 시원하다. 포어링 방식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일본에서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맥주만 예쁘게 따라낸 다음에 그 위에 밀어서 거품을 올리는 방식을 채택하고 계십니다. 다만 잘 따르는 건 누구나 할 수 생각해요. 저는 뭐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쉬운 부분도 있으니까요. 근데 이거를 퍼포먼스로 만들고 매장의 분위기로 녹여내고 이 가치를 손님한테 전달하는 거는 저는 완전 다른 거라 생각해요. 저도 해보려고 하는데 별로 관심 없는 손님도 많고요. 이거는 많은 것들이 동반돼야지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여기는 그거를 정말 잘 해내고 있다는 점에서 진짜 신기한 것 같아요. 뭔데? 아, 케이크 교체할 때 안 하셨어요. 아, 그거는 저희가 안 했어요. 1등 누가 했어요? 저희 대표님이 하신답니다. 나 20대 진짜 1등 했어요. 아, 진짜요? 시작! 와, 야, 진짜 빠르다. 아, 이미 늦었어. 아이씨, 뭐야. 자,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한번 깜빠진 새 와봤습니다. 진짜 한 번쯤 와볼 려고 했는데 오늘 올 줄 몰랐고요. 왔는데 진짜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아, 맥주도 이렇게 오늘 많이 먹을 줄 몰랐는데 너무 많이 마셨네요. 네, 진짜 일본에서 경험했던 그런 많은 즐거운 부분들을 잘 구현해 놓고 있는 곳이어서 진짜 제가 평소에 소개해 드리는 그런 곳이랑도 다르지만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진짜 오늘 밤은 여기까지고요. 내일 또 다른 곳들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 그래서 오늘은 부산의 2일차입니다. 맛있는 곰탕으로 해장도 하고 이제 다시 이동을 하는데요. 맥주 여행의 단점, 아침에 할 게 없어. 특히 오늘 월요일이다 보니까 특히 더 아침에 여는 곳이 없어서 그냥 카페 같은 데 가서 일 좀 보다가 슬슬 펍이 열 때쯤부터 이동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제 광안리 쪽에서 서면 주변으로 한번 넘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서면에서 보시죠. 처음으로 소개해드릴 곳은 바로 와일드캣 브루잉이라고 작년쯤에 새로 생긴 신생 양조장입니다. 어제 제가 심사한 그 대회에서도 무려 1등을 수상해서 부산을 대표하는 수제 맥주 브루어리가 되기도 했고요. 만약 지하철을 이용하신다면 범내골역에서 걸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브루어리에 대한 설명은 좀 가서 해드릴게요. 오, 저기 있다. 안녕하세요. 와일드캣 같은 경우는 이제 사장님이 캘리포니아 출신의 이제 한국계 미국인 분이시고요. 캘리포니아에서 원래 홈브루잉을 하시다가 한국에 오셔서 뭐 여러 가지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주짓수 관장님으로 알고 있거든요. 블랙벨트인가? 뭐 그러다가 갑자기 브루어리를 차려서 맥주 뭐라 하면 접힐 수 있다는 점 유의해 주시고요. 맥주들이 다 그런 캘리포니아 바이브랄까요? 이런 IPA들을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브루어리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라인업이 7개가 있는데 2개 빼고 다 IPA예요. 그래서 IPA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면 오실 만한 그런 곳이 아닐까 싶네요. 샘플러를 엄청 좋아하진 않지만 오늘 갈 곳이 많고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리고 싶은 마음도 굴뚝 같기 때문에 금단의 샘플러에 손을 좀 대보도록 하겠습니다. 먹어볼까요? 첫 번째 맥주는 와일드캣 라가입니다. 당연히 라거는 샘플러로 시키기에는 너무 속 좁은 사람 같아 보여서 풀잔으로 이렇게 시키게 되었고요. 사실 라거라고 하면 보통은 그냥 깔끔하게 만들잖아요. 여기 라거는 생강이랑 유자가 들어갔대요. 생강 유자 라거거든요. 되게 신기해요. 왜냐하면 라거라는 거는 제일 베이직한 맥주예요. 그냥 누군가 와서 카스 같은 맥주 찾으면 드릴 수 있는 그런 맥주를 만들어야 되는 건데 그때도 저희 라거인데 드셔보실래요? 아, 근데 유자랑 생강 들어갔어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게 되는 거니까 꽤 큰 트위스트를 준 것 같아서 어떨지 기대가 됩니다. 향 맡아봐. 아, 생강. 그래서 약간 유자 차 같기도 하고 되게 좋아요. 아, 신기하다. 맛있어요. 진짜 유자 생강차인데 생강이 진짜 잘 연결돼서 맛있어요. 두 번째는 칠캣 망고 IPA.
얘는 무려 어제 이제 있었던 부산 맥주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한 부산 대표 수제 맥주가 되어버린 맥주입니다. 맥주 스타일은 이제 콜드 IPA라고 하는 스타일인데 정말 드라이하고 깔끔하게 만든 IPA를 콜드 IPA라고 합니다. 오! 향은 기분 좋은 열대과 향이 많이 느껴집니다. IPA는 워낙 이미 과향들이 세다 보니까요 향에서 많이 안 느껴지는 경우가 있는데 대신 이 맛, 특히 애프터 테이스트 쪽에서 많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비터한 IPA를 좋아하시는 분들을 추천드립니다. 근데 지금 4개나 먹었는데 일단 4개 다 되게 깔끔하잖아요? 어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깔끔하게... 기본기가 굉장히 탄탄하다는 느낌? 라거조차도 심지어 확실히 그래서 되게 신선한 느낌? 맞아 어제 평까지로 치자면 신선도는 다 5점을 줄 수 있는 그런 맛인 것 같아요. 오케이, 그러면 그 다음 공간으로 가죠. 아유 서면 사람 많네요. 진짜 확실히 부산의 시내란 느낌이고요. 지금 가고 있는 곳은 프리츠 프리츠라고 하는 곳입니다. 사실 매장 자체는 굉장히 오래됐는데 저는 올해에서야 드디어 가보게 되었어요. 근데 갔다가 감복에 눈물을 흘려버렸어. 내가 이런 곳을 이제 왔다고? 내 그전에 10년 동안의 금액 생활은 도대체 무엇을 위해? 위치 자체는 오히려 앞서간 데보다 더욱더 서면에 가깝기 때문에 서면역에서 바로 가시거나 아니면 저희처럼 와일드캣에서 걸어오시면 되고요. 거의 다 왔을 텐데? 여기였나? 아 저기였다. Let's go! 왔고 체크!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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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안녕하십니까. 진짜 많다. 탭이 지금 23개가 있는데요. 심지어 라인업도 그냥 뭐 딴 데서 볼 수 있는 뭐 하이네켄 뭐 이런 게 있는 게 아니고 훌륭한 맥주지만 킹수, 뭐 수도수, 라트라페 쿼드, 람빅, 오르비어 막 이런 게 탭으로 열몇 개가 있는 거거든요. 진짜 미친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러면 아직도 안 먹어본 게 이렇게 많아. 전 밀크쉐이크 먹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와서 첫 번째 시킨 거는 옴니폴로 그리고 파이어댄즈의 콜라보레이션 밀크쉐이크 IPA입니다. 드셔보셨나요, 지영님? 저도 사실 제대로 먹은 적이 없는데 이게 진짜 레전드 오브 레전드거든요? 이 맥주가 최초의 밀크쉐이크예요. 옴니폴로랑 타이언제즈가 2018년쯤에 이 맥주를 콜라보레이션 처음 내놓은 거 유당을 넣어가지고 또 심지어 과일을 넣어서 우리 이거 밀크쉐이크 IPA입니다. 드셔보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 이후로 모든 유행에 유당이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근데 넣다 보니까 과해서 그 유행은 끝났고 얘네도 그냥 범부로 남았거든요. 근데 진짜 한때 시대를 풍미한 그런 맥주인데 이렇게 한 파인트치를 먹게 될 날이 올 줄은 몰랐어요. 한국에서 많이 기대돼. 그쵸 그쵸 이름부터 왜냐하면 이게 시초였거든요. 그래서 꽤나 정말 의미 깊은 그런 맥주입니다. 아, 오, 사실 한 번도 밀크쉐이크 먹으면서 밀크쉐이크 맛이 난다는 생각을 저는 솔직히 한 번도 해본 적 없거든요. 그냥 유당과 바닐라 빈이 들어간 IPA잖아 라는 느낌인데 그냥 맛보실래? 맛 끝부분에 바닐라 플레이버라 해야 되나? 이런 느낌이 되게 있잖아요. 약간 딸기랑 합쳐져가지고 되게 딸기 우유 같은 느낌? 저는 엄청 달고 느끼할 줄 알았는데 엄청 드링커블해요. 아 역시 근본은 다르다 라는 느낌. 두 번째 잔으로는 요거 시켜봤어요. 이거 이제 툴이라고 하는 양장의 포터인데 저희 세대 맥덕들에게는 그래도 유명 브랜드잖아요. 툴 같은 경우는 옛날 이제 브루독, 미켈러랑 같이 이 유럽을 3분지게 하던 유럽을 대표하는 브랜드 중 하나예요. 이 덴마크 코펜하겐이 있고요. 수리가 되게 흥미로운데 이 미켈러라고 하는 옛날에 진짜 유명했던 브로리가 있었는데 거기서 사장님이 이제 과학 선생님이었어요. 그래서 맨날 학교 끝나고 방과후 시간에 자기 학생들 두 명이랑 홈브루잉을 했던 거예요. 과학 실험을 하자라고 하고 맥주를 만들었겠죠. 근데 그게 그 아이들의 뭔가 미래가 된 건지 그 아이들이 커서 브로리를 차리는데 이 바로 이 투올이에요. 두 개의 바틀이라는 덴마크어고요. 한때 진짜 시대를 풍미했던 그런 맥주고 이 브랜드의 블랙 몰츠 앤 바디솔트라 맥주는 진짜 진짜 맛있는 블랙 IPA거든요. 꼭 드셔보시길 바라겠는데 검은 맥주를 되게 잘한 친구들이에요. 근데 여기서 만든 클래식한 포터라니까 궁금해서 시켜봤습니다. 색깔은 그냥 흑맥주죠. 흑맥주. 자, 향에서 맛 첫부분까지는 맛있는 맥주네라고 생각했는데 맛 중간부터 끝에 갑자기 어마어마한 로스티함의 폭풍이 막 휘몰아치거든요. 되게 독특해. 근데 진짜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요. 요즘 포터들은 사실 좀 휘말렵게 나오거든요. 근데 그게 매력이라고 생각하는데 요런 느낌은 또 약간 클래식한 맥주를 만드는 유럽 브루어리들이 할 수 있는 맥주라고 생각해요. 너무 트렌디한 애들은 애초에 이렇게 안 뽑거든요. 근데 이 느낌이 요즘 오히려 그립달까? 이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그런 맛인 것 같아요. 좋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사장님 혹시 지금 바쁘실까요? 아니요. 혹시 이 공간에 대해서 살짝 소개 부탁드려도 괜찮을까요? 저희 가게는 2012년 정도 부산대 앞에서 가게를 시작했는데 작은 맥주집을 하고 싶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냥 호가든이나 가벼운 맥주로 시작을 하다가 밀맥주가 먹어보니 맛있어서 생맥주 종류를 늘렸고요. 최종적으로 부산대에서는 7가지 밀맥주를 사용했습니다. 전포동으로 5년 전쯤부터 옮겨서 지금 자리에 잡았습니다. 지금까지 장사를 하면서는 사실 요 몇 년간이 가장 만족스럽게 장사를 하고 있는 편이고요. 외국 생맥주
위주로 수입되는 건 웬만하면 다 써보자 그런 형태를 목표로 맥주를 이것저것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름이 혹시 프리츠? 프리츠는 어떤 의미인가요? 벨기에어로 감자튀김을 프리츠라고 하잖아요. 감자튀김, 감자튀김 그런 형태로 로고를 만들었는데 지금 가게가 변화하면서 맥주에 좀 더 큰 중심을 가지고 바뀌게 돼서 지금은 사실 이름과 크게 상관이 없는 가게로 바뀌었지만 예전에 오시던 손님분들도 지나가다가 가게 이름이 똑같다고 해서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대로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제가 저번에 왔을 때 제일 놀란 거는 그날 먹고 싶은 게 있어서 새벽에 혼자 나왔어요. 새벽에 나와가지고 한 잔만 딱 해야지 하고 나왔는데 오니까 이미 마감 시간이었던 거예요. 저희가 보통 탭 마감이라는 건 어떻게 하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특히 탭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크래프트비어 전문점들은 대부분 주둥이 쪽 위주로 라인 클리닝을 많이 합니다. 근데 제가 와가지고 청소를 하고 계실래 아 죄송한데 저희 맥주 주문될까요? 하니까 맥주를 주시는데 오래 걸리더라고요. 왜 이렇게 오래 걸리지? 하고 보니까 커플러를 연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매일 밤마다 커플러를 다 빼서 다 물로 씻어서 분해를 해놓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침마다 주문이 들어오면 다시 꼽아가지고 이제 하나하나씩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거 매일매일 어떻게 하냐 라고 물으니까 마감이 거의 2시간씩 걸린대요 매일. 근데도 해야 된다는 거니까 한다고 하시는데 저는 사실 그렇게 못하거든요. 저는 그렇게 할 자신이 없어요. 그렇게 하면 좋은 거는 다 알고 있습니다. 서울대에 가려면 공부를 열심히 하면 된다. 누구나 할 수 있는 건데 지키긴 쉽지 않잖아요. 마찬가지로 탭 관리도 깨끗하게 하면 좋고 하는 법도 쉬워요. 근데 그걸 매일매일 20개가 넘는 탭들을 한다는 거는 완전 다른 문제거든요. 근데 그걸 이곳에서 꿋꿋하게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하고 계신다는 게 정말 대단하고 멋진 것 같아요. 진짜 저는 이런 것들이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사랑해주시면 진짜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프리츠 프리츠 소개해드려왔습니다. 서울에서도 보기 힘든 어마어마한 라인업의 맥주들을 부산에서 즐길 수 있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이 정도면 한 대구나 전라도에서 올 수 있는 라인업이라고 생각해요. 정말 압도적인 수준의 탭리스트와 멋진 바틀리스트를 갖추고 있는 그런 펍이고요. 심지어 단순히 좋은 탭을 갖추고 있는 것 뿐만이 아니고 좋은 분위기와 잘 서빙하는 그런 것까지 잘 연결돼서 정말 정말 진짜 만족도가 너무 높았던 그런 펍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제가 갈 곳이랑 바로 연결시켜보겠습니다. 가보시죠.